그다음에는 투신 확인 보시 다음에 구법 수호 보시 이것도 비슷한 그 뜻입니다. 법을 위해서 몸을 희생하는 거. 또 그다음에도 또 역시 법을 위해서 몸을 희생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서울 불광사를 그 창건하신 광덕 스님은 호법법회라고 해서 호법 법을 보호하는 그런 법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거기에 당신이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또 호법법회 회비를 거뒀는데 그 회비는 절대 사중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중에서 쓰지 않고 꼭 이제 법을 홍포하는 데만 쓰고 지금도 이제 그 호법법회는 잘 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스님들은 그 법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우리 당내라도 법을 잘 보호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법을 전하고 하면 그것이 또 이제 뒷사람들이 후대 자꾸 이렇게 전해 내려간다 하는 그런 우리의 현재 노력이 없으면 이제 단절이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그 심각한 것을 잘 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이제 광덕 스님의 뭐 소견이라든지 보현 행원 보살 운동 이런 것도 아주 내가 높이 숭상하는 바이지만 특히 호법 법회에 대해서 아주 내가 상당히 그 광덕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또 큰 그 하나의 그 이유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구법 수고 법회라 법을 구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거 보시다 했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정법을 구하기 위해서 분별 연설하며 개보살도하여 보살도를 열어서 보리의 길을 보이며 무상지를 무상지에 나아가서 열 가지 힘을 부지런히 닦으며 일체 지혜의 마음을 널리 보여서 무의 지법을 얻으며 걸림없는 지혜의 법을 얻으며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하게 해서 보살 경계에 머물며 주 보살 경계하며 큰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서 불보리를 보호할 때 불보리를 보호할 때 그랬습니다. 이 몸으로서 한량없는 고뇌를 갖춰 봤대. 구선법 보살과 용맹왕 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한량없는 모든 큰 보살과 같이 해서 법을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며 내지 정법을 비방하고 정법과 또 악업 소부와 정법을 비방하는 것과 또 악한 업이 덮는 바와 또 마업이 가진 바인 극대악인이 악인을 섭취해서 그런 사람 정법을 비방한다든지 악업으로 막 뒤덮여 있는 거 또 마음으로 또 뒤엉켜 있는 지극히 큰 그 악인 그런 사람을 섭취해가지고 거둬들여서 그가 소응수 일체 고뇌를 응당받을 바 일체 고뇌를 법을 구한 까닭으로 실계 위수라 다 위하여 받는다라고 해서 이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법을 구한다. 또 보살의 길을 연다. 보리의 길을 보인다. 무상지, 심력, 일체 지심, 무해지법 이런 것은 전부 이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극대승 불교, 극대승 대승 불교 중에서도 아주 극대승 불교에서 언급되는 그런 그 말들입니다. 이른바 일체 중생이 일체 고뇌 핍박을 영원히 떠나고 안락 자제한 신통에 신통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영원히 모든 고통을 떠나고 일체 낙을 얻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영원히 고원을 고의 쌓임을 소멸하고 조현신 환하게 나타내서 비치는 그런 몸을 얻어서 항수 안락 항상 안락 받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고옥에서 고통의 감옥에서 뛰어나서 지혜의 행을 성취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안온도 편안한 길을 얻어서 모든 악취를 여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법피락을 법의 즐거움을 얻어서 중고 여러 가지 고통을 영원히 끊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여러 가지 고통을 영원히 빼고 호상 자애하여 서로서로 사랑하고 자비롭게 해서 손해하는 마음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재불락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의 즐거움을 얻어서 생사의 고통 떠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청정무비 안락을 성취해서 일체 고뇌가 능히 손해함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일체 승락 가장 수수한 낙을 얻어서 구경해 불무해락 부처님이 지닌 걸림없는 낙을 구족하기를 원함이니라. 이것이 보살마살의 법을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여러가지 고통을 받을 때 선근해양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을 구호해서 험난한 것을 여의게 하고 일체지 무소장애 장애하는 바가 없는 해탈체를 해탈체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처자 권속과 왕이 보시라 그랬어요. 이것도 왜 처자도 보시하고 왕이도 보시하느냐. 불자야 보살 마살이 왕위에 처했을 때 정법을 처해서 왕위 정법을 구할 때 내지 다만 경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환경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일문 한 문장 한 글자 한 구절 한 가지 뜻만이라도 뜻만을 위해서라도 생난득상하여 환경 한 줄만이라도 아주 얻기 어려운 법을 내가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어라 이런 말이야. 내어서 실러 능실 경사 해내 소유인 해내 이 지구상에 있는 지구 밖에 건 해외니까 뭐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밖에 뭐 이렇게 또 그 좁혀서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내에 있는 야건 야곤에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데 국토 성읍과 인민 고장 사람들의 창고에 있는 거 그리고 원지 옥택 뭐 동산이라든지 연못이라든지 그리고 집이라든지 수림 화과 그런 것이며 내지 일체 진기한 미묘한 물건과 궁전과 누각과 처자와 권속과 그리고 왕위를 신령 사지하고 다 능히 보시하고 그 말입니다. 저기 경사는 다 경자예요. 다 전부 다 버려서 이런 말이죠. 사지하고 불견 중에서 견고하지 아니한 것 가운데서 앞에서 든 그 보시할 물건들은 전부 견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왕위도 언젠가 날아갈 때가 있고 뭐 대통령 됐다가 뭐 감옥 가는 것도 뭐 다반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뭐 가장 돈 많은 뭐 큰 그룹 회장이 돼가지고도 뭐 지옥 가기를 그냥 그 감옥 가기를 그냥 뭐 화장실 드나들 듯이 하고 장관이나 무슨 국회의원이나 하는 사람들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불견이야. 견고하지 아니한 가운데서 견고한 법을 구해서 그런 거 다 보시하고 정작 견고한 법을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진리 그 진리의 법을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견고한 법을 구해서
일체 중생을 이케 하고자 해서 모든 부처님의 무해 해탈과 구경청량한 일체 지도를 부지런히 구하되 대세득 보살과 승덕왕 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한량 없는 모든 큰 보살과 같이 해서 정법을 부지런히 구하되 내지 극소 위여 일자라도 지극히 적은 내지라고 하는 것은 경전 한 권이나 화엄경 전체나 많은 경전에서부터 내지 지극히 적은 글자 하나를 위해서라도 오체를 투지해서 삼세 일체 불법을 정념하며 바르게 생각하며 애락 수습하고 영원히 명문과 이양을 탐착하지 아니하며 소문, 인기, 이익, 명예 그런 것을 탐착하지 아니하고 사제 세간 자제 왕위하고 모든 세간의 자제한 왕위까지도 다 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옛날에 왕정은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버리고 구불 자제 법왕 지위하며 부처님의 자제한 법왕의 지위를 구하며 세간낙에서 신무소착하고 마음에 집착한 바가 없고 출생한 법으로서 장양지심이라 그 마음을 길러서 길리며 세간 일체 희론을 영원히 떠나고 모든 부처님의 희론의 무희론 희론이 없는 법 희론이 없는 법에 안주하나니라. 글자 하나라도 지극히 적은 글자 하나라도 오체 투지해가지고서 삼세일체 불법을 정념한다 그랬어요. 또 그 위에는 두 번째 줄에는 일문일구 일자일구일이라 하더라도 생난득상하라 얻기 어려운 생각을 해라. 우리가 법을 소중히 생각하면은 또 법을 잘 알면 소중히 생각하게 돼요. 법을 잘 알면 이거는 알아야 돼. 자꾸 이제 마음을 써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죠. 달리 다른 거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에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이치가 구절구절에 담겨 있고 그 놀라운 이치를 이치에 눈을 뜨고 거기에 어떤 그 기쁨을 느끼고 신심이 나고 환희심이 나면은 좋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요. 존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 나는 화엄경을 몇 가지를 같은 화엄경도 몇 벌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지 몰라. 욕심을 내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화엄경이니까 욕심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절구절이 있고 또 있더라도 너무 좋은 거지 생각하면.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금고에다가 넣어놨어. 나는 금고에다 화엄경을. 그래야 된다고요. 저절로 그래야 돼. 금고에 돈 내라고 금고 사다 줬더니 화엄경을 넣어놨어. 한 글자라도 극소 지극히 적은 한 글자만이라도 오체 투지해서 삼세일체 불법을 바르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이른바 일체 중생이 상락 해시하여 항상 즐겁게 은혜로 베풀어서 일체를 실사하며 일체를 다 보시하며 보시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능히 소유를 가진 바를 다 보시하되 심무 중의하며 중간에 마음이 후회하는 바가 없으며 주고 후회할 때 있죠. 들어 아이고 괜히 줬다고 돌아서서 앵통하게 생각하고 그것 좀 돌려받기도 그렇고 돌려받은 사람 있어요. 또 돌려받은 사람 있다고 아 내가 참 그 얘기 듣고는 그건 이 법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건데 보시를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소임을 이제 큰절에서 소임을 보고 있어서 소임을 보고 있는데 어떤 신도가
한참 이제 그 집 일도 봐주고 뭐 제사도 지내주고 사직구도 지내주고 뭐 하고 할 때 이 스님 사람이 참 좋아 보이고 아주 그 반듯한 스님처럼 보인 거야. 그래서 돈을 그때 돈으로 액수를 내가 밝혀버리지. 5천만 원. 5천만 원을 그렇게 이제 포개당하라고 그렇게 줬어. 근데 나중에 어떤 스님이 뭐 질투가 나서 그랬는지 뭐가 어째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 스님에 대해서 모함을 했어. 안 좋은 소리를 이 신도에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는 이제 빈총도 안 맞은 것만 갖지 못하다고 헛말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 이 신도는 또 생각이 너무 짧았던지 스님 뭐 들으니까 이렇고 이렇고 하다면서요. 아니 뭐 스님도 개인 삶이 있고 또 이 오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절에서 보듯이만 보고 그 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딱 생각하지 않고 접어둔 거야.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 신도에게 이야기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뭐 스님 뭐 식사만 하는 줄 알았더니 화장실도 갔다면서요. 예컨대 이런 이야기야. 스님들 화장실에 가면 안 되지. 안 가는 줄 알지. 우리도 어릴 때 안 가는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도로 받아 냈어요. 스님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화장실도 가신다면서. 그러고 덤비는데 어떻게 안 줘. 다 걷어갖고 다 줬어.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스님하고 또 친할 때 다 이야기한 거야. 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 다 한 거야. 또 그 스님하고 또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그 스님하고 나하고 길게 이제 여행을 해서 오랫동안 둘이서 한참 동안 여행을 하면서 둘이서 그래 여행을 하니까 할 이야기가 뭐 있나. 바닥이 다 나버렸지. 하루 이틀이면 바닥 다 나는 거야. 네, 같이 가고 같이 차 타고 같이 자고 뭐 그러니까 아 내가 말이야 그 신도 알지. 안다고 잘한다고. 그랬더니 아 그 신도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는데 근데 그 스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사이가 좋을 때는 별 이야기 다 하지 또. 그래 그 이야기가 돌아서 또 내 데까지 온 거야. 다 아는 스님들이야 지금. 가까이 있는 스님들 이야기라. 그러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무중해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마음의 중간에 후회함이 없다. 그러니까 왜 보시를 버릴 사자를 써요. 버릴 사자.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듯이 보시하라는 뜻이요. 미련 없이. 그래 버릴 사자야. 희사한다. 자비희사라고 할 때도 희사지만은 기꺼이 버린다. 기꺼이 보시한다는 뜻을 버릴 사자를 그렇게 쓰는 거야. 신무 중에 마음의 중간에 후회함이 없으며 일체 중생이 상구 정법하여 항상 정법을 구해서 불석 신명을 신명을 아끼지 않고 신명과 자세히 지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무슨 뭐 도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물건들 그런 것들을 전부 아끼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몸도 목숨도 아끼지 않은데 뭐 그 외에 딸린 거 무슨 자동차니 무슨 뭐 조그만 토구리니 무슨 뭐 차도구니 차니 뭐 컴퓨터니 뭐 애지중지하는 거 뭐 그까지 그 뭐 몸과 목숨에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딸린 것이니까. 또 일체 중생이 법의 이익을 얻어서 일체 중생의 의혹을 능히 다 끊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선법욕을 얻어서 선법에 대한 욕심을 얻어서 심상 희락 제불 정법하며 마음에는 항상 모든 부처님의 정법 기뻐하고 즐기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능히 신명과 그리고 왕유와 왕유를 버리고 대심으로 큰 마음으로서 무상보리를 수습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정법을 존중해서 항상
깊이 애락해서 신명을 아끼지 않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제불의 심난득법 매우 얻기 어려운 법을 호지해서 보호하고 가져서 사안건 수습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다 제불 보리 광명을 얻어서 보리행을 성취하되 불유타오하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서 깨닫지 않는 다른 사람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 결국 자기가 해결하고 또 그 깨달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그렇게 크게 깨달았지만 라우라에게 뭐 법 한 조각이 줬다는 소문 없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줄 수 있는 거라면 라우라부터 줬지. 예. 그런 게 아니야. 궁극적인 법은. 불유타오하며 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상락 관찰 일체 불법 즐겁게 일체 불법을 항상 관찰해서 의정의전을 의심의 화살을 빼버려서 심득 안원하기를 원함이니라 마음의 편안함 얻기를 원함이니라 이것이 보살 마사라의 정법을 구하기 위해서 국성을 버릴 때 성건 회양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직연이 원만해서 항상 안원도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 다음에 금단 살생업 보시라. 살생하는 업을 금하는 거. 살생하는 업을 금하게 하는 보시다. 그렇습니다. 불자야 보살 마설이 대구강이 되어서 법에 자제해서 보행 교명하여 이건 이제 교치 또는 뭐 명령 그냥 왕이 명령을 내리는 그겁니다. 교령이라고 교명하는 것은 널리 교명을 행해서 영재 사업 호대 살생하는 업을 제하게 하되 참 왕이 이럴 수 있었으면 너무 좋죠. 왕이 그건 그러려면 신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소신이 확고해야 되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법이고 결국 너희들에게 유익하단 말이야.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왕이 주장할 수 있어가지고 한다면은 그 비록 군주국가 시대고 독재체제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런 독재는 정말 바람직한 독재죠. 그래야 돼요 사실은. 살생하는 업, 죽인 업을 제하게 한다 이 말이야. 왕명으로 호대 연부제 안에서 성업과 취락의 일체 도사를 다 금단하게 하고 무족이나 이족이나 사족이나 다족의 종종 생류에 널리 두려움 없음을 베풀어서 무기탈심하고 기탈 속이고 빼앗는 마음이 없고 일체 보살의 모든 행을 널리 닦으며 인자 이물하여 인자로서 어질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중생을 대한다 대할 자예요. 중생을 대해서 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침범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묘보심 미묘하고 보배로운 그런 마음을 발해서 안온 중생을 안온하게 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상지락 심지락 깊은 뜻의 즐거움을 세워서 항상 스스로 삼종 정계에 안주케 하고 또한 중생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안주하느니라. 중생들을 안주케 하고 이와 같이 또 안주한다. 섭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가 삼취 정계죠. 어떤 율법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고 또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 참 이 삼치정계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너무 아주 멋진 계율이에요. 멋진 계율이야. 섭선법계 섭중생계 특히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대승불교 부처님과 보살의 화두는 뭐다? 중생이다 말이야. 중생이 불보살의 화두야. 시산마나 무슨 뭐 묻자나 그거는 벌써 옛날 지나간 시대에 지나가 버린 화두라 그. 중생의 화두가 돼야 돼. 보살 마설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옥에 머물러서 영원히 살업을 살생하는 업을 끊고 이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해양하나니 이른바 일체 중생이 보살심을 발해서 지혜를 구족하고 길이 수명을 보존해서 마침내 다함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한량하는 급에 머물러서 일체 부처님께 공양하되 공경하고 부지런히 닦고 다시 더 오래 살게 하기를 원하며 오래 살기 갱증 수명 수명이 더욱더 늘어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이 노사법 늙고 죽는 그런 그 법을 떠나는 법을 노사를 떠나는 법을 구족히 수행해서 일체 제독에 일체 재앙과 독이 그 명을 침해하지 않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구족히 무병내신을 성취해서 병과 고통이 없는 그런 몸을 성취해서 수명이 자제해서 능수이주 능히 뜻대로 머물기를 원하며 참 이렇게 되면 좀 좋겠어요. 일체 중생이 무병내신을 성취해가지고 수명이 자제해서 수의 능수의주라 뜻대로 살고 싶은 대로 뭐 백살을 살고 싶은 백살을 살고 200살을 살고 싶은 200살까지 건강하게 의식도 또렷하고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무진명을 얻어서 다함이 없는 목숨을 얻어서 미래급이 다할 때까지 보살행에 머물러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수명문을 위해서 오래 사는 문이 되어 그런 말입니다. 십력 성건이 열 가지 힘의 성건이 그 가운데서 증장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성건이 구족해서 무진한 생명을 얻어서 큰 원이 성만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다 모든 부처님을 칭견해서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다함이 없는 수명에 머물러서 성건을 수습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열의 처소에서 선악 수학하여 배울 바를 잘 배워서 성법피 성스러운 법의 기쁨을 얻어서 무진 수명 오래 살기를 다함이 없이 오래 살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불로 불병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항상 머무는 그런 그 명건을 얻어서 용맹정진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기를 원함이니라.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삼취정계에 머물러서 영원히 살생하는 업을 끊고 성건으로 해양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열 가지 힘 원만한 지혜를 얻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구제 보시라. 자비로 구제하는 보시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양면 다 해야 되겠네. 그럼 한 권 끝나네요. 자비로 구제하는 보시라.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어떤 중생이 심에 잔인하야 마음에 잔인함을 품은 그런 중생이 있어. 손상재인축하고 사람들의 애나 그 축생 이런 것들을 그들의 소유남형 소유남형을 뭐
말은 좀 쌍스럽지만은 불화를 까는 일 그런 뜻입니다. 남양을 손상한다 그 말이 예. 해서 영신 결감하여 몸을 결감하게 하고 아주 못쓰게 예, 몸을 못쓰게 해서 수제 고촉하는 것을 보고 초독하는 것을 모든 아주 고통과 독을 받는 것을 보고 견시사의 이러한 일을 보고 나서 대비심을 일으켜서 애미 여기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연부제 일체 인민으로 하여금 다 이 업을 버리게 하나니 보살이 그때 그 사람에게 말하되 그대는 어찌하여 이러한 악한 업을 짓는고 말이야 아유 고장 백천만억하여 나에게 보물창고 온갖 생활에 필요한 것들 넣어놓은 창고가 백천만억이나 있단 말이야. 일체 즐길거리가 실개충만이나 그 안에 가득 있어 금은 보화도 그 안에 가득 있으니 수의소소하여 그대의 뜻을 따라서 진당 상사호리니 다 마땅히 상급호련이 그대에게 주리니 그대의 소장은 중재유생이라 그대가 하는 짓은 말이야 온갖 그 죄가 말미암아서 생기는 것이다 말이야 악음 권유하노니 내가 지금 그대에게 권하노니 막작시사하라 이런 짓 하지 마라 말이야 왜 그런 짓 세상에 악한 일도 그래 여러 가지 많은데 왜 그런 악한 일을 그래 택해서 하는 거 말이야 그런 일 하지 마라 요소 작업은 그대가 짓는 업은 불려 도리라 도리와 같지 못하다 도리가 아니다 말이야. 서류 소액인들 스산 네가 뭐 그거 해가지고 얻는 바가 있다 한들 의하에 가용가 어디에 그걸 쓸 것인가 말이야. 손타익기가 남을 손해 보이고 자기를 이익하게 하는 것이 종무시청이라 이건 옳은 짓이 아니다. 종무시청이 여차 킹의 제불선법은 모든 선하지 않는 법은 일체 열애의 소불칭찬이니라 열애가 칭찬하지 않는 것이다 말이야 열애가 얼굴을 찡그리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하고 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기 소유 일체 악구로 낙구로 즐길거리로서 진계 시야하여 다 그 사람에게 보시해서 부의 선을 보시하며 다시 또 좋은 말로서 그대를 위해서 묘법을 설해 미묘한 이치를 설해서 그러하여금 환열케 한다. 아주 기쁘게 즐겁게 해주되 소위 시 적정법하며 적정법을 보이면 그러하여금 믿고 받아들이게 하며 불선한 나쁜 짓은 소멸해 제하고 정업을 청량한 업을 수행하며 호기 자심하여 서로서로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불상례 손해니 서로 손해하지 않게 함이니 저 사람이 듣고 나서 영사 죄악이니라 영원히 그 하던 죄악을 버림이냐 보살이 이때 이 성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니 소위 일체 중생이 장부의 형을 갖춰서 열의 마음장 오늘은 별 이야기 다 나오네 열의 마음장상을 성취하며 일체 중생의 남자의 형을 갖춰서 용맹심을 발해서 모든 범행을 닦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용맹한 힘을 갖춰서 항상 주도함이 되어서 무해지에 걸림이 없는 지혜에 머물러서 영원히 퇴전하지 않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다 대장부의 신을 구족해서 영원히 욕심을 떠나고 탐착이 없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다 선남자 법을 성취해서 지혜가 정장해서 모든 부처님의 찬탄한 바가 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널리 대인의 힘을 갖춰서 항상 능히 심력과 선근을 수습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의 길이 남자의 형을 실게 무너뜨리지 않고 항상 복과 지혜 그리고 미정유법을 닦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오욕 중에서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어서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염리 삼류를 실해 떠나고 보살행에 머물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제일 지혜 장부를 성취해서 일체 종신하여 모든 이들이 일체가 우러러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일체가 우러러 믿어서 복종기화 그 교화를 교화에 복종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보살의 장부 지혜를 구족해서 오래지 아니해서 마땅히 무상 대웅 가장 높은 큰 영웅 성취하기를 원함이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의 일체 회패 남형 남자의 형을 흐러뜨려 있는 것을 금하게 해서 선근으로 해양하는 것이니 중생으로 하여금 장부형을 구족해서 다능히 모든 선한 장부를 수호하여 현성가에 태어나서 어질고 성스러운 집에 태어나서 지혜가 구족해서 장부형 할 때 장부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청량스님 소에 선지식을 가까이 한 사람 뭐 꼭 남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항상 불교에서는 또 청문정법이라 정법, 바른법, 환경과 같은 이런 그 최고의 그런 어떤 불법 가운데 아니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가르침, 모든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이 환경의 정법을 청문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뜻을 깊이 사유하는 사람. 가나오나 그것을 깊이 사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설 수행, 말한 바대로 수행하는 사람.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장부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남녀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현성가에 태어나서 지혜가 구족해서 상근 장부의 수성한 행을 부지런히 닦으며 수성한 행을 부지런히 닦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장부의 작용이 있어서 교능 현시 칠장부도 하며 일곱 가지 장부의 도를 잘 능히 나타내 보이며 일곱 가지 장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장수하여 오래 사는 것. 아무리 안연이 같이 공자 제자 안연이 같이 제일 제자죠. 그런데 빨리 돌아가셔버리면 좀 그래요. 여기는 이제 불교에서는 장수하여 오래 사는 것 그랬고 아름다운 몸매가 단정한 것. 그 몸 생긴 것도 좀 그럴듯해야 장부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도 없고 고통도 없으면 나는 그게 불합격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종이나 비남비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지혜가 날카롭고 또 말이 뭐 아무렇게나 그냥 나온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말이 무게가 있고 위엄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총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총기가 있어서 으뜸이 되고 우두머리가 된 이게 이제 칠장부도 그랬어요. 그것을 시연하며 재벌의 선 장부종 좋은 장부의 종자를 구족하며 장부 정교와 장부의 바른 가르침과 장부의 용맹과 장부의 정진과 장부의 지혜와 장부의 청령을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구경에 다 얻도록 하게 하긴 한 까닭입니다. 그 연고 곧자가 있어야 되는데 곧자가 없네요. 그런 까닭으로 이렇게 원을 한다. 일체 중생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일체 중생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27권 한 권 이제 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스님들 참 이렇게 많이 오셔서 늘 이렇게
함께 울력을 같이 하고 함께 동수정업이라 그래요. 동수정업. 저하고 정업을 같이 닦는 거예요. 정업을 같이 닦고 이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뭐 영산회상이 바로 이 자리지 어디 또 따로 있겠습니까? 뭐 무슨 뭐 날짜 이거 그 백중 날짜 무슨 또 연휴 날짜 이런 관계 때문에 이야기들이 들어 있는데 그런 거 특별히 무슨 뭐 그 꼭 그 피해야 할 날짜가 아니면은 못 오시는 분은 일이 중요해서 못 오시는 분은 못 오고 오시는 분은 오고 그렇게 해서 변동이 가능하면 없어야 모든 스케줄을 거기다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아까 입성선생님 말씀했지만은 한 번 더 그렇게 짚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